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탑10 종목으로 압축해서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개별 종목 장세 속에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탑10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종목 공개해봅니다. 자, 2차전지 주도주들의 쉼 속에 이슈에 따라 개별 종목별 테마 순환매만 큰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고 올라온 테마 페라이트 관련주가 오늘의 10입니다. 아, 테마 관련주 삼화그룹, 유니온그룹, 아무그린텍, 상신전자, 캐스피온, 이지, 한솔테크닉스 등이 이 페라이트로 엮이면서 최근 꿈틀댔는데요. 이 변동성이 높은 만큼 투자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도 제각각 등락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제 기업인 다산솔루에타는 오늘 또 새롭게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찍은 반면에 전일 하한가를 기록한 삼화전자는 투자 경고에 오늘 장중 16% 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현재 또 상승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말도 못합니다. 2차전지 쉬는 틈을 타 페라이트 테마주가 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10위를 기록한 가운데 관련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바로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해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어째야 할까요?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무게에 실리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 이익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 이를 반영하면서 장중에 8% 급락 했습니다만 이라크 사업의 매출 약 1,200억 원이 수년된 일시적인 쇼크다. 수년된 매출이 3분기부터 정상화되는 만큼 하반기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평가인데요.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그리고 기체 부품의 마진 회복, KF-21 양산 계약, 이집트 UAE의 수주 등 기대는 유효하다는데요. 올해 이익 대부분이 하반기에 반영되는 만큼 실망보다는 하반기를 주목하자 여전히 목표가 6만 8천 원 선을 삼성증권에서는 유지를 했고요. 보통 목표가가 6만 원 중반에서 7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성장 스토리는 여전하다는데 증권가의 한 목소리 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위는 한국항공우주가 차지했네요. 네, 어제 오늘 테마의 중심은 설탕입니다. 오늘의 8위 테마주 내에서 크라운 제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보면 설탕 가격 지수가 연초 대비 무려 28% 가까이 올랐는데요.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된다면 설탕을 원료로 쓰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이 슈거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에 이 테마를 형성한 겁니다. 오룡과 농심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크라운 제과는 아직까지 가격을 동결한 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크라운 제과가 8위에 또 이름을 올렸네요. 10위부터 8위 종목들 짚어봤고요. 10위 페라이트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 테슬라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아직 테슬라가 이 페라이트를 히터류 대신에 쓴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테마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 지금 현재 페라이트 관련주들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아직 당분간은 테마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테슬라에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히토르를 완전하게 페라이트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이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이게 뭐 내년쯤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주도주가 형성이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높이려면 결론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인베스팅 데이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값 테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기차를 반값으로 낮추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뭐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 외적인 것들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중국이 히토류 뭐 매장량에서도 단연 앞서고 있고 수출량에서도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히토류 가격이 작년 한 해에만 거의 9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굉장히 가격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자성을 휘토류를 대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자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성능입니다. 자성을 얼마나 오래 잘 뛰느냐가 문제여서 아직까지 주도주는 없다.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유의하자는 데 무게를 싣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 단기 테마에 대한 움직임에 들썩이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국한돼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9위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수년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니까 긍정적이다라는 분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이 매수 기회일까요, 조남준 차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A라는 그룹이 있으면 B라는 그룹과 비교해서 이제 뭐가 더 매력적인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미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항공우주가 분명히 이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 이연된 부분이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잡힌다고 이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면 한 3천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인대회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비슷합니다. 두 종목 다 5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육해공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우주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은데 매출은 한국항공우주가 반이 좀 안 되고요. 영업이익도 이번 연도 3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천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산다면 뭘 사야 되나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같은 이런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분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폭은 오히려 그 매출이 더 높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거기에 또 주체가 또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 봤을 때는 항공우주가 나쁘다가 아니라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산다면 저라면 에어로스페이스를 최근에 또 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럼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고요. 8위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제과입니다. 어제 이 취재 현장에서도 달았었죠. 이 설탕 가격이 11년 내에 최고 가격으로 치솟으면서 이 설탕을 기반으로 한 뭐 과자라든지 빵 가격이 오르면서 이 관련주들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상승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식품 관련 주들이나 제과 관련 주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라고 하면 당연히 뭐 제과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거의 19년도 이후로 가격을 상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지금 영업이익률 나오지만 크라운 제과가 타 제과 업체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 정도 때만 돼도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지금 설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주요 산지인데 여기 기상악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도 있는데 브라질은 해와라가 조금 요즘에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최근 들어서 이제 설탕 가격 인상 기대감 때문에 가격은 조금 주가는 오를 수는 있지만 아마 2분기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때쯤 사실은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때를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과 관련주들은 가격을 인상 한번 하고 나면요. 원재료 가격 떨어져도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은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오른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오래 그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래 정말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재과주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 아니면 단단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거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크라운제가 말씀 주셨고요.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호실적을 낸 기업들은 실적 시즌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롯데 손해보험은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업이익 1,050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5%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이틀 양봉 쌓아가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4.9% 오른 1,701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 그룹을 필두로 바이오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아스코를 앞두고 있어 이슈도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레고캠 바이오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의 강세 이어가면서 4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 올리지오를 앞세운 원택이 오늘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가 늘어났고요.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47%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8%의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조만간 과잉 생산의 덫에 빠질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그중 코스모신 소재는 4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1.8%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내에서의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7위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2차전지가 쉴 때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움직여주나요? 풍력주 CS윈드가 오늘 선방하는 모습 7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GE사의 풍력 터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CS윈드가 미국 공장 증설을 계기로 GE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도 작용하고 있고요. 연내 지메스도 미국 공장 고객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나 하반기 IRA 효과에 본격화되면 미국 공장에서의 추가 수주 기대가 커져가는 CS윈드 주가 반등의 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7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요즘 주가는 그닥 탄력이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네요. 어디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UAE 초대형 가스전 개발 참여 모멘텀이 있죠. 해상유전 확장 사업,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입찰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쪽 수주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비화공 부문의 선방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은 했지만 1분기 준중으로 기대했던 해외 신규 수주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가는 정체 구간에 있는 겁니다. 2분기에 수주가 확인이 된다면 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소 중심의 신사업도 기대되는 만큼 주목은 되고 있습니다. 쉬어갈 때가 기회일까요? 6위는 삼성 엔지니어 링을 차지했습니다. 7위와 6위 짚어봤고요. 7위 CS윈드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차장님, 네.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을 2차 전지주들이 쉴 때 단순히 순환 상승으로 보는 이제 오늘의 선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또 기대감이 유효한지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일단 기대감이 좀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약세에 대한 기인한 것도 또 있고요.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솔루션도 같이 올랐어야 되죠. 근데 하나솔루션은 빠지고
있고 풍력주가 오른 걸 보면 풍력 자체의 모멘텀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 시장의 점유율, 미국 점유율을 보면요. 베스타스가 2위고요. 1위가 GE예요. 그래서 두 회사의 합산이 한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당사는 2위 사업자인 베스타스의 물량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의 물량이 도대체 언제 나올까? 네. 근데 이제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연도 기준으로 GE의 물량이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까지 나온다면 전체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베스타드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GE 물량이 추가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되게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잊고 있었지만 지금 세계 각국에서 풍력 발전 용량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시장 진입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진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상풍력 시장 이런 것들 바다에 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꽂고 저게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부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MPC 관련해서도 지금 뭐 1분기에도 당연히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연도에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맥스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의 이익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완성업체가 아니어서요. 그거를 서로 이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한 500억 이상의 추가 이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연도에 뭐 연간 이익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태양광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태양광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풍력 쪽에 뭔가 우리가 2차 전지 갈 때 풍력과 태양광 다 같이 가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풍력 쪽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조금 더 매기가 붙고 있고 차트나 그리고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풍력 쪽 지금 여전히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후에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 관련주 CS윈드 알아봤고요. 6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역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뭐 작년에 이제 10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한 건데 뭐 올해도 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길건우 대표님. 아, 진짜 올해 보면은 거의 4월 달부터 하루 제외하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근데 이제 이미 주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당분간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 남아있는 수준은 분명히 많이는 있습니다. 뭐 화공, 비화공 뭐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에서는 비화공 분야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론은 화공 쪽에서도 계속 수주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지금 2분기 때부터 수주가 조금 예정돼 있어요. 알제리 거 뭐 15억 달러, 그다음에 인도 거 7억 달러 정도 있는데 2분기 때 다 합쳐봤자 22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수주를 다 받는다라고 해도 현재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은 게 화공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터키, 사우디 다 합치면 사실은 1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이걸 다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전고점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저는 빨리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만 하반기까지 보고 긴 호흡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플랜트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 엔지니어링밖에 사실은 실적을 제대로 내고 뭐 영업이익도 높은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적금 가는 건 유효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벌써 하반기 수주 기대감을 당겨와서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건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거의 한 29,000원, 3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으세요. 한 35,000원 정도? 왜냐하면 하반기 수주를 하더라도 이 이상을 뚫고 가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가격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손절라인 28,000원 잡았는데 손절라인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올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10위 페라이트 관련주부터 6위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 장은 사실 재미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종목들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 관심주로 볼 만한 상위 순위권 종목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위 꺼내볼까요? 네, 고점 대비 조정받은 부담 없는 자리에서 정책 기대감에 로봇주들 꿈틀댑니다. 5위는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지했네요. 지난달 27일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여기에 첨단 로봇 산업전략 1.0 정책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SPG, 뉴로메카 등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 힘은 또 다소 빠지면서 아쉬운 움직임인데요.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 발표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과연 주가를 더 밀어 올려줄 수 있을지 로봇주들의 5월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주가 저 바닥 권에 있는 하이트진로 힘 좀 내줄까요? 최근 해외 NDR을 진행했습니다. 맥주 신제품 켈리의 흥행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제로슈가 소주 판매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인 실적 기대치는 낮지만 또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집행 등으로 우려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점유율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역시 하반기 기대가 더 크고요. 주류 시장에서의 하이트진로 브랜드 파워 를 바탕으로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의 힘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3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조선주에서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3위를 차지했네요. 오늘 조선주들도 선박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HD 한국조선해양 사실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에 따른 적자를 시현했습니다만 해양 플랜트 배상 비용 반영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의 매출 비중 증가에 따른 향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는 유효합니다. 또 현대산업중공업의 약진을 주목하자 이 자회사의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목표가 상향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죠.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세워보죠. 네,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이 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모멘텀이 이 기업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이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 현재 로봇주들 대부분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조정일 때 매수 기회로 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순서, 올라가는 순서 다 같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순서라는 게 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력이 이제 이런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간 이후에 이제 태양광을 좀 봐야 되는 것처럼 AI 로보틱스가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AI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한 이후에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한 거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 수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뭐 공급과 수요 그리고 제조와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관한 모든 걸 포괄하고요. 거기에 세액 공제 그리고 금융 지원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 발표가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온다고 하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로 이슈가 됐어요. 10%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이제 3월에 찍었던 이유는 3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콜옵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는데 콜옵션 의무자는 최대주주 일가고요. 그리고 콜옵션 권리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그냥 회사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콜옵션은 행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행사를 한다면 이 최대주주 일가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근데 6년이라는 시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본다면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고 로봇이 많은 걸 대체하고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키오스크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이 있어도 키오스크로 그냥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봇 산업은 성장하는 게 맞는데 주가 상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소화 과정으로 이제는 올라가서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월 달에 이제 추천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17만 2천 원이 목표가다. 네. 근데 이제 15만 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다시 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뭐 매출이나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가는 어떤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가총액도 2조가 과연 비싸냐 싸냐를 논하지 말고 성장성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5조 줘도 되는 거고 10조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에서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거의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사실은 로봇주는 빼놓고 갈 수가 없고요.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아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 시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몇 개 주들이 있죠. 뭐 이제 감속기 관련된 건 SP도 있고 SBB테크도 있는데 주요 로봇 관련 회사와 그다음에 부속품 관련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될 때마다 사실은 실적이 이게 빠그러질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담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자 로봇주들 확실히 지금 조정받은 자리에서 다시금 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대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 그 전에 뭐 17만 원까지 목표가 봐주셨으니까 그때까지 또 볼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 기업들이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내재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 네. 중에서 뭘 살까? 그러면 일단 레인보우를 보고 다른 걸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해서 4위 종목도 전략 세워보도록 할까요? 화이트진로입니다. 화이트진로 주가 정말 많이 네. 빠졌어요. 그래도 요즘에 켈리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주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이게 그냥 실적으로 우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가 매출이 2조 4천억이었고요. 1,900억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가 2조 때. 항상 영업이익 자체가 1,700억에서 1,900억대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예상액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신제품이 나오는 해에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21년도 때 주가가 거의 한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아니죠. 뭐 3만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실적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켈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소주는 참이슬과 진로다. 네, 최근에 이제 열풍 중에 하나가 세로 소주가 굉장히 열풍이 됐잖아요. 네, 특히 네. MZ세대들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사 먹었는데 아직 그 소주 점유율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4등입니다. 1등이 참이슬, 그다음 2등이 진로, 3등이 처음처럼이에요. 근데 참이슬 진로만 합치면 거의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기대보다 사실은 주가 반영에는 별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올 여름 때문에 항상 맥주가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존에 이제 맥주 중에서도 서머스비라고 있거든요. 이거 안 그래도 그 여름쯤 되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맥주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켈리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지금 컨센서스는 충분히 더 상회할 수 있는 네. 것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많이 눌렸다가 이제 살짝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흐름 조금만 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2만 7천 원까지는 네.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선전 라인은 반대로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악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이하로 빠지는 거는 회복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서 한 2만 2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질 자리는 없고 좀 상방에 네. 대한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는 지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화이트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 조남준 선생님께서는 근데 이 종목이 막 그렇게 강하게 갔던 시기가 있기는 한데 요즘 좀 많이 그 분위기가 죽었잖아요. 다시 좀 그런 강한 힘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가 음식류 업종을 볼 때 이제 신고가 업종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류 그리고 K 열풍이 불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접하고요. 실제로 많은 유튜브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 먹으면 다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좀 시도를 잘하는 예, 예,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이트진로는 이제 맥주와 소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는 일단은 글로벌리하게는 일본이죠. 그리고 소주는 우리나라가 맞는데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좀 비싼 소주들, 뭐 박재범 소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트진로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내수 시장만 본다면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켈리도 보니까 제가 조금 소매업체들한테 좀 보니까 아직도 안 들여놓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라인업이 많다는 건데 다른 경쟁사들이요. 그러면 결국에 해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소주의 어떤 수출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수주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나오면 좀 되게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맥을 수출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우리나라만큼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장 모멘텀이 그런 게 나오기 전에는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또 기관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올해 조선사들 전반적으로 이제 적자를 벗어나 좀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남주 차장님? 네, 조선업은 이제 이번 연도 다 좋아지는데요. 이제 지주사들은 항상 할인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 말이죠. 그래서 조선업을 산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앞서 이제 자막에도 나갔듯이 현대삼호중공업 때문이에요. 네.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들 중에 영업이 기여도가 가장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삼호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주를 한 회사가 바로 현대삼호중공업이고요. 근데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장을 철회하고 상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삼호펀드가 15%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그냥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겠다. 왜냐하면 항상 상장 자회사가 생겨버리면 지주사의 또 할인,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주주 입장에서는 또 할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악화가 되거든요. 그게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같은 흐름을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 이제 삼호중공업을 살 수가 없으니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코코르그룹의 비상장 자회사들처럼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어떤 지주사 할인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해서 플러스 지주사로서의 매력을 본다면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좋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삼호중공업이 그 메탄올 추진선을 주로 이렇게 수주 전체에 거의 한 60% 이상을 했는데요. 계속 친환경 선박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하고 실제로 항구에 가보시면 근처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없어지진 못하지만 메탄올이나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해가 조금 덜 생긴다. 이런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친환경으로 100% 2030년, 40년에 가겠죠. 그 전에 어떤 과도기, 전기차로 치면 하이브리드의 어떤 네. 과도기에서 이런 어떤 선박의 발주는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선주는 이번 연도에 뭐 이익 모멘텀, 내년 이익 모멘텀 수준은 풀로 차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근우 대표님은 한국조선해양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4월 달에 이제 글로벌 선주 발주량을 보니까 작년 대비하면 사실은 거의 한 40% 정도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탱커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주 자체가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악재가 저는 하나 더 겹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들어서 후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후판 가격, 원재료 가격 올랐죠. 그다음에 인건비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은 사실은 커버리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체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막 급등이나 이런 걸 나오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구조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저는 사실은 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3위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은 2차 전지 낙폭을 많이 줄임이라는 댓글과 함께 또 외국인의 동향에 주목하셨는데요. 오늘 2시 20분 기준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상위권을 에코프로비엠 또 LNF, 에코프로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수급 변화가 없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 상큼레몬님인데요. 이 섹터별로 주가가 오르는 거 보니 정상시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지라는 의견인데요. 수급 쏠림이 약해지면서 잊고 있던 섹터들이 나도 있어라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다질 만큼 다졌으니 이제는 쭉쭉 뚫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피톤치드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또 CS윈드에 대한 분석 보시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양 매수가 CS윈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떨지 또 실적이 나온 후에 움직이면 어떨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인공지성님의 의견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현대차가 1분기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아이오닉5를 1039대 판매하며 점유율 약 60% 가까운 가운데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벌써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성공투자 오후증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탑텐 오늘장 특징주 내에서 관심주 종목탑텐 꼽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바로 2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대망의 2위는 JW 중해제약이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 탄력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렇게 오르나 봤더니 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젯의 모멘텀을 받는 걸까요? 리바로젯의 1분기 처방 금액이 급증하면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모 시장 진출 또 R&D에 따른 추가 업사이드 자극할 재료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고지혈증제가 강한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수액 쪽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가 높은데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돈 깜짝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의 강한 상승 이후의 그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JW 중해제약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JW 중해제약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이슈와 함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오늘의 1위는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이 컨센서스에 부합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동반 상승입니다. 오너리스크를 극복한 깜짝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데요. 자, 5월 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승인, 또 램시마 SC의 10월 미국 신약 허가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내에도 5개 가량 파이프라인 품목 허가 신청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마즘내 램시마 SC의 본격적인 공급에 따른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목표가 상향 움직임, 이 NH 투자증권에서는 24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갇혀 있는 주가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 힘 셀트리온 그룹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위와 1위 JW 중해제약과 셀트리온 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중해제약부터 짚어볼까요? 길건우 대표님, 실적 기대로 네. 이렇게 잘 가는 건가요? 갈 때 된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오래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요즘에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너무 세게 가면 항상 불안해요. 네, 그냥 안전하게 한 4%, 5%, 6% 이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모멘텀만 있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를 가버리니까 부담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수급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뭐 그다음에 향후 기대감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중해제약은 이 세 가지가 조금 그대로 그래도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도 3월 하반기부터는 거의 지금까지 거의 순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이 고지혈증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 자체는 아예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한 6,800억 정도 했는데
올해가 한 7,600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대였는데 올해가 한 700억 중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도 우상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테마적인 거나 뭐 흐름을 어떤 걸 가져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또 정밀항함제 개발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또 그 아스코라고 또 암 학회가 그렇죠.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또 유럽에서 또 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타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메인은 중해제약의 메인은 탈모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얘기 나오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이 걸리긴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게 있잖아요. 18년도에 아토피 치료제 동물 실험 하고 나서 사실은 기술 수출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도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한 5천억 대. 금액을 받고 기술 수출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발맞춰서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랑 러시아까지 특허 출원 대부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그래도 굉장히 오래 눌려 있던 자리에서 이 이상을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나. 근데 다만 정고점이 지금 작년 3월 달에 한 3만 원대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목표 라인은 2만 9천 원 잡았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까지 하반기 기대감까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뭐 꾸준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중해제약에 대해서 조남준 차장께서는 간략하게 또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중해제약은 이제 하이브리드 제약사인데 한미약품 같은 회사입니다. 기존 수액제제 우리나라 1위 회사고요. 고지혈증 치료제 이것만으로도 매출 이익이 퍼 밸류로 이번 연도 기준 10배가 안 되는 회사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토피 이제 이상 결과 발표가 얼마 있으면 좀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통풍 관련한 후보 물질이 또 3상 대기 중이고요. 거기에 앞서 말씀해 주신 탈모 치료제는 아직 뭐 전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탈모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사실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사업도 괜찮은데 최근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조금 주가가 출렁이긴 했는데 현 시점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주남 차장님? 네, 그 오너 리스크가 뭐였냐면 이제 복귀를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복귀를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됐었는데 그냥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이제 렘시마, 트룩시마 이런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70%가 넘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에 되게 큰 이슈가 있는데 이제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이제 FDA 품목화가 예정돼 있어요. 네. 이 휴미라가 글로벌 매출 1위, 10년째, 2011년부터 1위인 약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복제약을 당사가 만약에 FDA 품목 허가를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렘시마가 이제 원래 약가이나 때문에 크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유럽 점유율이 확 올라오는 게 렘시마 SC, 그러니까 피하지방으로 하는 거 그 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 합병이 이제 가셔야 될 거거든요. 7월에서 12월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3, 4 합병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싼 게 시총으로 합병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유리하고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제약이 제일 유리하고 헬스케어가 중간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고점을 찍는다면 이번 연도 3, 4 합병되는 가시화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제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근우 대표님은 셀트리온 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혼외자는 증권가에서는 사실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횡령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뭐 이거랑은 별로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건 없거든요. 바이오에서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는 기업 또는 아니면 뭐 이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업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두 가지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돼 있고 어찌 됐건 합병에 대한 이슈도 감도 남아 있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앞으로 대한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중에서 뭐 고를 거냐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항상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또 3사 합병이 가시화될 때 고점을 찍을 가능성을 짚어주신 만큼 연내에 가시화될지 여부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망의 1위 셀트리온 그룹 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5위부터 1위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대표, 조남준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